선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행복지킴이 최신혜입니다. 선생님, 한 주가 잘 지내셨죠? 네. 제가요, 수요일마다 선생님께 음식 만드는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오늘 만들 맛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요? 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삼겹살하고 김치를 이용해서 삼겹살을 푹 찌고 난 다음에 김치는 황태머리하고 쪄가지고 싸먹는 건데 삼겹살하고 김치가 만나가지고요. 삼겹살 김치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생각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도는데요.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삼겹살 김치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를 따뜻하게 녹여줄 행복한 식탁의 요리 삼겹살 김치찜 재료 공개합니다. 주 재료로는 김치 반 포기, 삼겹살 1kg, 참기름 2큰술, 생강 2톨, 물 3컵, 들기름 3큰술, 다진 마늘, 포도씨 오일 각각 1큰술, 황태머리 1개, 후추 약간을 준비해 주시고요. 부 재료로는 양파 1개, 얇게 썬 생강 1톨, 청주 1큰술, 소금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들어볼 이 건강 음식은요, 삼겹살 김치찜인데요. 이 김치와 이 생강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김치와 생강은 저희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롭나요? 예, 김치하고 생강은 예로부터 우리가 많이 먹던 그런 음식인데요. 김치는 다들 아시다시피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유산균을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김치는 채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몸의 위장이나 이런 것들을 튼튼하게 해주고 소화를 잘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김치는 널리 알려졌다시피 항암작용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각종 성인병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김치에 생강이 같이 곁들여지면은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고 비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장이 차갑고 설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가 위로 거꾸로 치솟는 것들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고 기침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기나 이런 가벼운 그런 몸살 같은 거 있을 때 생강을 같이 드시거나 생강차를 끓여서 드시면은 아주 몸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네, 김치와 삼겹살이 정말 좋은 궁합의 음식인가요, 선생님? 그럼요. 우리 음식 중에 삼합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묵은 김치와 삼겹살 그리고 홍합 이런 것들이 이제 삼합으로 궁합이 아주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삼겹살의 그 지방질을 김치의 그 발효된 그 유산균들이 또 분해를 시켜주기 때문에 체하는 것들을 방지해줄 수가 있고 그 둘 음식이 조화돼서 우리 몸에 굉장한 자양 강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만들 음식도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이네요. 그럼요. 네, 선생님. 삼겹살 김치찜 어떤 거 먼저 시작해볼까요? 네. 우리 보통 삼겹살을 쪄가지고 보쌈으로 먹을 때는요. 네. 물에다가 뭐 된장을 한 큰술을 넣고 커피를 넣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넣는데요. 네.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요. 기름은 이제 끓는 물에서 이제 기름이 용해가 돼요. 녹기 시작하면요. 네. 기름이 또 기름 속으로 또 들어가고요. 네. 된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짠맛 때문에 그 삼투압 현상으로 고기가 질겨져요. 아. 퍽퍽해지니까 네. 찜통에서 김이 완전히 오른 다음에요. 오른 다음에 예, 삼겹살을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썰어주시는데 만약에 이 삼겹살을 사용하실 때 얼었던 거를 사용했을 때는요. 네. 이 얼은 삼겹살이 완전히 해동돼야 돼요. 그래서 얼었던 삼겹살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찜을 할 경우에는 물에다가 담궜다가요. 이 물에다가 청주를 조금 넣어주거나 알코올 성분을 조금만 넣어주면은요. 누린맛도 좀 빠지고 잡냄새 빠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여기다가 청주 조금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청주를 뿌리고요. 네. 그리고 소금 이렇게 좀 뿌려주시고 네. 후추 이렇게 뿌려주셔갖고요. 네. 김이 오른 찜통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네. 양파로 요를 깔고 양파를 요를 깔면 네. 이 비린 맛이 다
없어져요. 네. 그리고 돼지고기가 양파랑 만났다. 네. 비타민 B1이 상승되는데 아.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요. 네. 돼지고기가 비타민 B1이요 20% 늘어나요. 그런데 비타민 B1은 어디에 좋으냐? 요즘 같은 현대인들한테 피로물질을 잡아주니까 네. 너무 좋죠. 우리나라 사람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늦게 자니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위에다가 양파로 다시 이불 이렇게 덮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생강도 좀 이렇게 덮어주시면 네. 다 끝났어요. 아, 생강을 넣으니까 네. 생강 외롭 쉽네요. 네. 선생님 또 뭘 하나 찾는데 선생님 네. 또 못 알아듣으셨네. 아, 그래. 알아요. 생강 외로. 네.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찜이 된 동안 네. 또 선생님이 마술쇼가 있잖아요. 네. 오늘도 보여주시죠. 마술쇼. 네. 네. 그래요. 아. 이거는요. 네. 목걸이하고 링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시집목간 노처녀 노총각들이 네. 이거 하나 알면은요 이렇게 일할 때 참 좋아요. 작업할 때요. 예예. 예. 네. 그러니까 프로포즈 할 때 네. 껴보세요. 안 껴져요. 네, 안 껴져요. 안 껴지잖아요. 네, 안 껴져요. 네. 마음을 모아갖고. 엿! 어! 껴지죠? 그럼 이걸 갖다 꼈어요. 네. 그러면은요, 그냥 이렇게 껴갖고 이렇게 막 흔들어요. 흔들어요, 흔들어요. 어머, 선생님! 네. 어머, 잠깐만요. 네, 어머. 해보세요. 어머, 선생님! 아, 이거 아무것도 잘라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아. 그냥 세월이 지나니까 느느니 실력인 것 같아. 예. 이야, 저도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선생님, 넣어가지고, 예. 넣어가지고, 탁 쳐요. 내리세요, 그냥. 네, 저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돼서 이 작업을 못하겠네요. 오늘도 선생님이 이 멋있는 마술쇼 잘 봤습니다. 네. 이 마술쇼가 끝나는 동시에 또 이렇게 솥에서 네. 삼겹살이 무럭무럭 네. 잘 찌어지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정도 이렇게 쪄야 이제 삼겹살이 맛있게 이렇게 쪄지나요? 예, 보통 삼겹살은요, 1시간 한 20분 정도 쪄주세요. 그러니까 네. 잊어먹고 찌는데 그 정도 쪄줘야지만 요 고기에서 기름이 완전히 빠지고요. 네. 아까 이제 고기를 넣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베개가 예. 자는 베개 예. 아니죠? 비계가 밑으로 가게. 비계 맞습니다. 네. 비계가 위로 올라오면요. 기름으로 자기 몸에 자기가 샤워를 해요. 아. 그러면 기름이 전혀 안 빠지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교회에서 아니면 무슨 모임에서 고기를 많이 했을 때는 이렇게 생물이지 않을 경우는 고기가 훨씬 가격이 반가격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요. 물에다가 담궈서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밑에 끓이는 물에다가 찜통 물에다가 네. 양파 껍질을 조금 넣어주세요. 아. 양파 껍질, 붉은 색깔 껍질을 넣어주시면은 이거 돼지고기 누린 맛을 확실하게 잡아주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김치는 이렇게 한 포기 준비하셔 반 포기 준비하셔갖고 황태가 있죠. 네. 황태 머리에다가 물 3컵 넣고 들기름 넣고 이렇게 포도쇼일 넣고 마늘 네. 넣고 이러고 그냥 끝까지 익혀주시면 네. 김치는 다 끝이 나는데 네. 김치볶음 맛있게 해먹으려면 지금 날씨 많이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저것 넣지 마시고 물하고 들기름하고 다진 마늘만 넣어줘야지만 김치볶음이 냉동실에 아니면 냉장고에 들락날락해도 끝까지 기름지지 않고 맛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막 지방 같은 거를 섭취하려고 김치볶음 할 때 버터 같은 거 많이 넣었는데 네. 되도록이면 넣지 않는 거가 우리 혈관도 조금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예, 요건 이렇게 쪄주시고요. 네. 또 다른 곳에서 저 웍 네. 하나만 주세요. 네. 김치를 넣어가지고요. 네. 요거를 익혀줄 거예요. 자, 김치 반 포기를 넣고요. 네. 그리고 황태물을 넣어주시고요. 황태물이요. 네. 그리고 들기름. 들기름. 네. 근데 들기름이 없으면 참기름은 네 참기름도 네. 좋죠. 근데 네. 들기름 넣으면 더 맛있어요. 고소하게 네. 맛있죠. 맛이 조금 더 깊어지니까 네. 그 영양가도 더 좋아요. 뭐 다진 마늘 이렇게 넣으셔갖고 그냥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겠어요. 아 이렇게 끓이기만 네. 되나요? 이것도 이제 끓이면 이것도 다 끝났어요. 예. 제가 잠시 다른 곳에서 끓여오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제가 익혀왔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요, 조금만 식으라 그러고요. 네. 요 고기를 꺼낸 다음에 네. 고기를 꺼내고요. 네, 고기가 정말 먹음직스럽게 네. 쪄졌네요. 고기를 꺼내서요, 요걸 다 네. 털어내고요. 이렇게 좀 이거 좀 떼내고 양파 좀 떼어내고요. 아이고 뜨거워. 예, 좀. 썰어야 되네, 선생님. 아니, 이제 그동안 생강을 채쳐야죠.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네. 그냥 얇게만 썰어주세요. 네, 생강을 제가 동글동글 자르겠습니다. 네. 아주 얇게. 최대한 얇게요. 네. 이렇게 놓으시고요. 요거는 뺄 거예요. 요거는 네. 빼놓고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 생강을 저도 네, 이렇게 얇게 썰어주세요. 이 정도 얇게로 뜨면 되네. 네네, 조금 더 얇게. 조금 더 얇게? 안 얇아요. 예, 안 얇아요. 이거 봐, 만져보세요. 안 얇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생강하고 같이 이제 고기를 지질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지질 때도요, 요 단면이 있으니까, 예, 잠깐만요. 네. 요 고기를, 네. 이렇게 생강 좀 넣고 이거 지지면 되겠어요. 지지면 예, 팬 좀 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잠깐만요. 네. 이렇게 조금 약간 굵게 썰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이거 채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채치세요. 선생님은 어쩜 이렇게 잘 자르세요? 아니, 아니야, 나이 먹으면 다 돼요. 나이 먹으면 더 두꺼워지면 어떡하죠? 아니, 듣고 진짜 결혼하면은 네. 이제 음식 하는 거가 이제 익숙해지니까. 근데 결혼해도 이제 부엌 일 안 하면 못 하는데 예수 믿으면 부엌 일 다 해요. 예수 믿고 방에 안 들어간 사람이 어딨어. 네. 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채칠게요. 그래서 여기 팬에다가요. 네. 생강을 조금 이렇게 좀 놔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올릴 거예요. 고기를 올리는데 여기에다가 참기름 한 큰술만 넣을 거예요. 참기름 한 큰술이요? 네. 이렇게 넣어서 이제 고기를 여기 양파 같은 건 떼어내시고요. 네. 그리고 한 번만 이렇게 썰을게요. 그래야지만 닿는 면이 좀 약간 바삭하게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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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놔주시고 그리고 생강에 너무 밑으로 가면 타니까 조금씩 살짝살짝 밀어놓으면서 네. 요것만 해주시면 다 돼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생강에 이제 돼지고기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생강이랑 이렇게 돼지고기가 맛이 들어가면은 얼마나 맛을 도와주는지 몰라요. 네. 이 생강이. 네, 몸을 따뜻하게 해주죠. 그래서 생강 많이 드시면 좋은 거가 네. 요즘에 자꾸만 저체온증이 생겨가지고 몸이 조금 약해지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제 불을 줄여가지고 하면 되고요. 네. 이제 김치는 이제 썰기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배추김치를요. 아우 뜨거워라. 예. 이렇게 좀 썰으셔갖고 이렇게 좀. 자, 더 뜨거운 거 배졌습니다. 자. 아니 안 저기 안 묻히려고요. 팬에다가 많이 뜨거워요. 제가 뜨거우면 진짜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려니까 예 네, 이렇게 네. 네 됐어요. 이렇게 놓고 김치를 네 김치를 네, 이렇게 놔주시고요. 이렇게 놓고 요 김치를 또 이렇게. 큼직하게 나가요. 예. 이렇게 놔주시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예. 김치를 담았고요. 네, 다 완성했고요, 이쪽은. 네, 고기만. 도마로 이거 행주를 좀 닦아요. 행주가 부족하니. 잠깐만요. 네, 한 줄을 더 주세요. 네, 이렇게요.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어야 돼요. 네. 네. 자,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어요. 네. 자, 한 줄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익어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불을 좀 약하게 했다가 조금 높였다 하면서요. 네. 좀 약간 조절을 해주세요. 네. 그래야지만 이게 바트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요거 지져낸 거하고 그냥 썰어낸 거하고 맛이요. 네. 어쩜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생강향이 빠져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돼지고기가 생강하고 사귀는 것 같아. 어, 정말 사귀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돼지고기 생일이어서 네. 생강이 네. 축하해 주려고 폭죽 터뜨리듯이 온몸에 팍 퍼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김치는 축하의 선물로 이렇게 레드카펫을 깔아줬고요. 아, 그래. 네. 자, 맛있게 이거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색이 조금 약간 누른누른 나야지만 맛있다는 거. 자, 맛있게 이거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색이 잘 났잖아요. 네. 그러면 벌써 이거 보세요. 기름이 기름을 빼줬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걸 이제 접시로 빼낼게요. 네. 기름은 뜨거우면 이렇게 녹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담백하게 이걸 썰어낼 거예요. 네. 정말 먹음직스럽게 이 빵 보면요. 네. 이 카스테라 위에 이렇게 위에 올라간 것처럼, 고물이 네. 올라간 것처럼, 네. 이 생강이요. 아, 정말 생강이 이렇게 이쁘네요. 네. 두 번째 하면 웃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 네. 생강 먹으면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네. 성경 말씀에 써 있죠. 기쁠 때는 즐거워하고 힘들 때는 생각하라고. 아. 네. 생각을 먹으면서 네. 생각해라. 네. 자. 생강을 먹으면 사람이 좋아져요. 몸이 네. 따뜻해지니까. 네. 저 옆에 거들겠습니다. 네. 저는 뜨거운 네. 거를 조금 이렇게 만질 줄 알지만요. 네. 소연 씨는 뜨거우면은 쇠숟가락 하면은 이제 칼에서 소리가 나니까 네. 나무 숟가락으로 위에서 살짝 눌러가지고 썰어주면 되고요. 고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고기를 썰어야지만 얌전하게 썰려요. 네. 예. 뭐 뜨거운 거 이렇게 넣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썰어가지고. 네.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다 완성했습니다. 네, 선생님. 자, 선생님 네, 이제 완성이 된 건가요? 네. 네, 오늘 정말 맛있는 삼겹살 김치찜 완성됐습니다. 선생님 잡아주시죠. 삼겹살 네. 김치찜 완성됐습니다. 맛있는 시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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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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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네,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삼겹살 김치찜. 네. 자, 삼겹살을 하나요. 이렇게 크고 작은 냉권에 좀 큰 거 먹을 거예요. 이렇게 크게 한 다음에요. 김치를 하나 올려서 좀 작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삼겹살과 생강이 만나서요. 어우, 이게 누릿하고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게 느끼한 맛을 없애면서 김치가 화하게 아주 맛있게 감칠맛 나게 해주네요. 이 김치. 네, 갑자기요. 요 삼겹살에다가 김치를 싸가지고 먹으면은요, 네. 갑자기 고향 열차를 타고 시골로 가는 것 같이 아주 그냥 농촌형의 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먹고 나면 조금은 좀 몸도 편해지고 그럴 거예요. 아, 그리고요, 제가 네. 속이 많이 시끄러웠었는데요. 네. 속이 잠잠해지는 게요. 네. 아, 이렇게 좋은 음식 또 따로 없네요. 맞아요. 쿠킹 포인트! 우리에게 익숙한 김치와 삼겹살로 특별한 맛을 내는 행복한 식탁의 요리법. 삼겹살 김치찜 만드는 법 공개합니다. 김치에 물, 들기름, 다진 마늘, 포도씨유, 황태머리, 후추를 넣고 중불에서 푹 익힌다. 삼겹살에 양파, 생강, 청주, 소금, 후추를 넣고 1시간 30분 정도 찐다. 생강은 채쳐놓는다. 쪄낸 삼겹살에 참기름과 채썬 생강을 넣고 지진다. 익힌 김치는 크게 자른다.
삼겹살은 먹기 좋게 썰어 뜨거운 김치와 함께 낸다. 기름기가 쫙 빠져 담백한 삼겹살과 매콤한 김치의 조합. 겨울철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삼겹살 김치찜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겨울철에 먹으면 정말 몸도 따뜻해지고 이 스트레스도 날아가는 삼겹살 김치찜 만들어봤는데요. 가족과 함께 만들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더욱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We'll be right back.